배우 공효진의 담백한 연기력이 관전 포인트인 영화 미스 홍당무가 지난 주말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스 홍당무의 선전은 이글아이, 맘마미아 등 외화들이 장악한 흥행세 속에서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 때문에 괄목할 만한 것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와 샤이아 라보프 콤비의 이글아이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43만 7,173명의 관객을 동원해 2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맘마미아는 주말 동안 4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박스오피스 순위 3위에 올라 외화의 강세를 입증했습니다.